옆에 아까 그 쬐깐했던 블랙볼이 들어가면은 와 킹콩 체험만 뭐 별말이 다 나오죠. 괴물 괴물. 근데 이 괴물 옆에 진짜 괴물이 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괴물. 안녕하세요 알칭 여러분들. 오늘은 아주 새롭고 놀랍고 대박인 생물을 데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처음 보실 텐데 이렇게 생긴 동물 본 적 있으신가요? 아, 못 보셨다고요? 아, 한번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까만 광택이 아주 아름다운 동물들인데 이거 무슨 벌레인가 한번 자세히 보면은 어? 공벌레인가 싶으실 수도 있어요. 공벌레처럼 생겼죠? 공벌레처럼 생겼는데 얘들은 이제 엄밀히 말하자면은 공벌레랑은 조금 다른 대강류 노래기 친구들입니다. 하고 얘들이 이제 공벌레랑 똑같이 생겨서 이제 친척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꽤나 먼 사이의 애들이고요. 이런 걸 보고 바로 수렴진화라고 하죠. 예를 들면은 물고기와 고래가 전혀 다른 생물이지만 같은 환경에 사는 걸로 비슷하게 생긴 걸로 진화하듯이 공벌레와 비슷한 환경에 살기 때문에 비슷한 형태로 수렴진화를 한 애들입니다. 자, 근데 얘들도 이렇게 거대하고 대박이잖아요. 보세요. 와, 이렇게 큰 벌레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 얘들은 별게 아니에요. 왜냐? 짜자자자잔. 사실 쟤들은 맛보기였고 얘들이 진짜입니다.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와, 텐션이 절로 올라가죠. 자, 보세요. 대박입니다. 발색부터 사이즈. 자, 어느 가나 꿀릴 게 없는 벌레들이고요. 얘들을 이제 틀어서 메가볼이라고 부르지만 원래 메가볼은 마다가스카산 하나의 종이었지만 이런 애들 그냥 통틀어서 메가볼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정식 명칭으로는 뭐 필 밀리패드 혹은 우리나라 말로 구슬노래기 공노래기가 맞는 이름입니다. 와, 색깔, 무늬, 덩치 어느 하나 빠질 게 없고요. 얘들이 지금은 이렇게 낯설어하지만 얘들은 공벌레보다도 활동성이 더 뛰어난 진짜 흠잡을 게 없는 종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데 한국에선 얘들이 유해종으로 판단돼서 원래 수입이 불가했었지만 이번에 국내 최초로 수입이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벌써 이렇게 말아서 만 모습을 풀고 돌아다니기 시작하죠. 얘들이 엄청 활발해요. 보세요. 이렇게 보면 진짜 공벌레같이 생겼어요. 엄청 큰 공벌레. 근데 엄청 큰 공벌레는 아닙니다. 공벌레 친구라고 하죠 그냥. 구슬노래기고요. 얘들이 근데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얘들은 전세계적으로 아무도 얘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량농장에서는 선두주자가 돼서 여러분들의 길을 닦아놓을게요. 여러분들은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량농장에서 이제 케어시트대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고요. 물론 그 전에 먼저 입양해보고 싶으시다 하신 분들께는 분양을 해드려요. 말 나온 김에 분양가를 알려드리자면은 우리 까만 구슬노래기 공노래기 얘들은 이제 블랙볼 공노래기라고 부르는데 얘들은 한 마리 25,000원. 얘들도 옆에 애들보단 작지만 엄청 커요. 공벌레하고 한번 비교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얘들이 공벌레 중에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는 그라눌라툼이라는 종이거든요. 물론 얘들이 성체급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자란 애들이거든요. 이 정도 사이즈인데 옆에 아까 그 쬐깐했던 블랙볼이 들어가면은 와, 킹콩 체험만 뭐 별말이 다 나오죠. 괴물 괴물. 근데 이 괴물 옆에 진짜 괴물이 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괴물. 와, 이 정도 덩치가 차이가 나고요. 얘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종이면서 진짜 분해 생물입니다. 2차 분해 생물이고 얘들은 아마 키우시는 내내 먹이 먹는 모습을 볼 수 없을 겁니다. 얘들은 직접적으로는 먹이 반응이 없어요. 뭘 먹고 사냐? 바닥질 먹고 삽니다. 보통은 이제 흙에 이제 딴 생물의 배변물 이제 2차 분해자죠. 분해자가 분해한 걸 먹고 사는 흙 먹고 사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사육이 쉽고 얘들은 사육이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먹이 관련 문제는 없고 얘들이 이렇게 만져도 되고 무해합니다. 뭐 독성이 있거나 액체를 품는다던가 공격을 하거나 이런 건 일절 없고요. 이렇게 핸들링도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걸 이렇게 들쳐 올리면은 마를 거예요. 안 만다. 안 마네요. 와, 진짜 귀엽습니다, 여러분들. 와, 촉감 대박이다. 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얘를 먹으면 은근 맛있을 것 같기도 한데.
농담이었고요. 이제 바로 한번 세팅 장면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일단 애들을 세팅해주기 전에 한 곳에 몰아놓은 모습입니다. 아, 배 보이면 안 돼! 배 보이면 안 돼! 아, 얘들은 배 보이면은 이렇게 혐오생물이 됩니다. 일어나. 다시 말아. 와, 근데 진짜 크죠? 일단은 사육 세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얘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양에서 영양분을 얻지 따로 먹이를 먹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토양을 세팅해줬고요. 세팅에는 당연히 알량장 자사 제품인 아이스포드 베이시스와 그 다음에 수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입 들어올 때 같이 넣어줬던 야생의 흙이 첨가되었고요. 이렇게 코르크보드와 나무 껍질 그리고 오징어뼈, 얘들이 먹이를 딱히 먹는다고는 하지 않는데 얘들 만족시키면 엄청 단단해요. 공벌레보다 훨씬 단단해요. 키튼질이 그만큼 많다는 건데 키튼질을 이런 흙 먹고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고칼슘 뼈 조각인 오징어뼈 조각을 넣고 혹시 또 광물에서 칼슘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덩이도 조금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세팅하는 장면이고요. 이거 알량농장 이거 자사 제품 광고 안에 할 수 있는데 이거 진짜 광고가 아니라 제 생각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게 알량농장의 이제 흙인 아이소포드 베이시스입니다. 이게 제가 원래 이거 원래도 메가볼을 좋아했지만 이거 얘들 사육 정보를 들어볼수록 딱 이거야. 딱 이 바닥재에서 잘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엽토 영양이 충분하죠. 분변토도 들어있어요. 이 안에 영양분이 충분하고 황토와 이제 숯가루로 미네랄과 지장수육가루 흙의 질도 높여주고 흙의 유통기한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때알 구조이기 때문에 통기성도 좋아가지고 흙이 잘 썩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유효 미생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진짜 흙이 오래가요. 해서 저는 이거에다 키우면 키울 수 있겠는데 라고 판단해서 이걸 썼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듣기로는 광고 같아 보이겠지만 일단은 사용하라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제가 먼저 써보고 결과가 좋으면은 그때서야 여러분들께 한번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보죠. 자, 아주 대환장 파티인데 지금 얘들을 한번 넣어보죠. 소리 들어보세요. 이렇게 단단해요. 얘들 몸이 키튼질이 얼마나 풍부하겠어요. 자, 얘들은 합사를 할 거고요. 와, 대박이다. 미쳤다. 와, 진짜 제가 생물 키우면서 생물 한 15년 키우면서 메가볼을 실제로 제 눈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와, 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이렇게 과습하게, 근데 이제 물이 고이지 않을 정도에서 선에서 과습한 환경을 맞춰줄 거고요. 얘들은 저온이 좋습니다. 해서 저는 23도 정도, 22도 정도에 세팅을 해줬고요. 여러분들이 키우실 때도 절대 고온으로 되지 않게끔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얘들은 장내 이제 미생물의 도움을 받아서 먹이를 소화한다고 하는데 이제 고온이 되면 그 미생물이 줄이 죽기 때문에 먹이를 먹어도 소화를 할 수 없고 그렇게 아사를 하게 된다고 해요. 물론 이것도 그 사람의 의견일 뿐입니다. 하지만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해준 모습입니다. 와, 진짜 대박이죠. 일단 얘들의 분양가는 아까 알려드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물론 저는 얘들을 지금 바로 입양하라고 권장드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먼저 입양하고 싶다 하신 분들을 한해서 이제 블랙볼은 25,000원, 그 다음에 여기 이 덩치 좋은 얘들 밀키 밴디드 얘들은 48,000원입니다 이게 거의 성체급이라고는 하는데 좀 더 클 수도 있다고 해요. 더 커지기도 하고요.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들의 장점은 전혀 위해를 가하지 않고요. 사람에게 그 다음에 먹이를 따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바닥재가 먹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세팅해 놓으면 끝이겠죠. 하고 뭐 이끼나 식물을 잘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습계형 비바리움에서도 사육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주의하실 점은 항상 습하게 그리고 항상 저온으로 이 두 가지만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고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량농장이었습니다. 뿅!